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분노 잘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의 글입니다. 어느 의학 통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했는데 다습질과 우울한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서가 풍부하고 매우 민감해 어떤 일이든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기질이 있고 타인으로부터 어떤 상처받은 말을 듣고서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 원인의 시발이 되어 심리적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데 숨겨놓은 분노가 고통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면 심중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분노는 마음에서 반드시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울증은 분노를 내기 전까지는 미숙아처럼 있다가 자라나면 문제아가 됩니다. 사실 분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감정의 중립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적절한 방법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적합한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분노를 해소할 수 있고 건전한 방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선 현재의 분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분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무조건 해결하려다 보면 대략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인은 곡식단을 준비했고 아벨은 양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심히 분노했고 동생 아벨이 아벨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했는데 그 대상을 잘못 정했고 그 방법 또한 옳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할수 없었고 고향을 떠나 헤매게 되는데 죽은 동생이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아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을 7배나 더하게 하셨고 자손들에게 7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그릇된 분노의 표출이 자자손손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된 것이죠. 가인과 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 자녀들 그리고 대를 이어 역사 속에 추한 기록을 남겨두게 된 분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분노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한 글을 재미있게 읽은 내용인데 동경 한복판에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의 요란스러운 전자기기 소리는 들어볼 수 없고 사람의 비명과 고통 호소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직속 상관에 이름을 붙인 모형 인형을 큰 몽둥이로 후려치면 인형은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이때 그 고통 소리를 들은 사원들은 쌓여있는 상관에 대한 분노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되려 상관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분노도 사실 인체 에너지가 에너지에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나쁜 것을 언제 어떻게 내보내냐는 문제입니다. 어찌하든 분노가 마음에 들어와 꽈리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쌓인 분노는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아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분노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